메멘토 모리 이정희. 왠지 삶이 낯설어지고 가슴 언저리가 휑하니 무언가 다 빠져나간 듯한 날, 너를 생각하며 맹인처럼 더듬더듬 걷다가 길거리 배회하던 수심 가득한 낙엽이 몸을 모로 접어 편지인양 슬며시 우체통 속으로 드는 걸 보았다. 나도 편지가 되고 싶었다. 빨간 우체통이 따스해 보여 내가 편지가 되어 우체통 품속으로 던져지고 싶었다.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유언을 쓰듯 영혼을 몇 겹으로 접어넣어 동봉한 봉투에 저승가는 인편에라도 보내달라는 추신을 써놓고 우체통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웅숭그리는 갖가지 사연을 들으며 막연한 설렘으로 집배원을 기다리고 싶었다. 어차피 이 세상으로 올 편지가 아니었던 나, 떠돌아다니던 영혼의 편지였던 나, 아픈 편지처럼 하루쯤 넋을 놓고 우체통에 몸져 누워 있으면 그리운 내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득히 까무러지며 혼절하는 것이다.